자, 이번에는 자, 부수 중에 전역석자. 여러분 잘 아시는 전역석자 이렇게 하죠. 이렇게 그리죠. 전역석자. 요거는 전역석자니까 전역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서쪽. 왜 서쪽일까요? 뭐 이럴 땐 아무도 고개를 안 들어요. 해지는 쪽이 전역. 해지는 쪽. 그래서 전역을 의미하는 쪽으로 이제 많이 쓰는데 저 글자 자체는 뭐냐? 그 해는 해는 아니고 이제 달이죠, 달. 그래서 각골무 모양이 이래요. 각골무에서 달은 일단 이렇게 그립니다. 여기다가 이제 이거 하나 더 그려주는 경우 있어요. 선 하나. 약간 임팩트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하나 더 그려줘. 이게 지금 각골문이고, 자, 금문도 이래요. 금문도 또 똑같이. 금문도 지금 이런 그림 그대로 있고, 약간 좀 느낌이, 약간 더 늘어지는 느낌? 그림이? 예. 여기서는 이제 전서에 오면요. 살짝 더 그림이 늘어집니다. 이렇게 늘어지면서 가운데 둘 아니면 그냥 하나만. 요거는 이제 각골문, 금문 거의 변형 없고요. 전서에서 오면서 좀 느낌이 달라지죠. 전서에 오면서 태양은 동그래지고 달은 저런 식으로 동그라지 못하다. 태양은 늘 불변이고 달은 모양이 그 원만해졌다가 초승달처럼 또 찌그러졌다가 하니까 그 느낌을 주려고 한 거예요. 태양과 달을 구분하려고 이렇게 좀 한쪽으로 열리고 온전한 동그라미 형태를 하고 있지 않고요. 또딱 이렇게 쭉또 반달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그려지도 않고 이 정도로 약간 그립니다만 이 글자랑 되게 똑같은 글자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실 텐데 그 우리가 흔히 달월변할 때달 아닌 경우 있죠. 그때 기억하세요? 고기육자를 변으로 쓸때 달월변하고 똑같이 씁니다. 근데 왜 그러냐? 고기육자 각골문은요, 이렇게 똑같아요. 똑같은데. 금문에 오면요, 이렇게 해서 금문부터 좀 이런 느낌으로 전서도 거의 똑같죠. 이게 뭐냐면 그 고기 조각이고 고기 조각에 있는 결 있잖아요. 그 결까지 표현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의 결 그려놓은 거랑 달이랑 지금 되게 유사하죠. 좀 다르게 하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슷하다. 그래서 고기육자도 달월변으로 쓸 때는 아예 지금도 달월 모양으로 쓴다. 그럼 요거는 고기 조각에 이렇게 결이 있는 거예요. 결이 있는 거. 달하고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전역석자 부수에 있는 글자 중에 이거 있죠. 마늘따자.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마늘따는 그렇게 푸시는 거 많이 봤어요. 전역이. 저녁. 왜 저녁이냐? 요건 설명하고 해야죠. 왜 저녁일까요? 달 그려놓고. 달 뜨니까. 달 떠서 저녁인데, 저녁이 많다. 많은 날이 지났다. 그래서 마늘따 그런데, 저희가 이제 각골문부터 보면 이래요. 각골문이. 다 똑같아요. 금문도 이렇게 생겼고. 약간 늘어지게. 전서 오면 약간 늘어지게. 그럼 이거 다 뭘까요? 고기 쌓아놓은 거예요. 고기를 많이 쌓아놓은 거. 그게 이제 마늘따자입니다. 그러니까 꼭 저녁, 달로 푸는 것도 멋진데, 아무튼, 일단 고기를 많이 쌓아놓은 거를 마늘따라는 글자로 표현한 것 같아요. 왜냐면, 마늘따, 이런 뜻도 있고, 마늘따를의 뜻 중에 이제 겹칠따 있거든요. 겹칠따. 고기를 되게 이렇게 겹치게 쌓아놓은 걸 말하는 것 같아요. 글자 모양도 꼭 달이라고 볼, 이것도 비슷하긴 한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전서까지 이렇게 표현된 거 보면, 굳이 꼭 달을 표현하려고 했는가? 전서는 좀 이렇게 늘어져 있긴 합니다만,
달하고는 좀 구분한 것 같아서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설명드려 봤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저녁이 많이 쌓였다고 봐도, 저는 그것도 재밌잖아요. 많은 날이 지났다는 거잖아요. 많은 저녁을 지냈다. 의미는 좋다고 봅니다. 글자도 거의 유사하고, 사실은. 예. 또 이렇게 따지면, 마지막에 왜 고기육차처럼 안 했나 하는 의문도 들어요. 그래서, 저, 오히려 전서 보면, 달로 의심되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열어놓는 게 좋습니다. 하여튼, 소개해 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고기가 쌓여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 같다. 자, 또, 저녁 숙자 들어가는 게뭐 있을까요? 지금 제가 뭐 설명드릴 때 짐작했던 글자가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요거 바깥 외자. 평소에 막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바깥 외자. 왜 그럴까? 여기 갓골문이 이겁니다. 그럼 이건 뭘까요? 이건 점칠 복자예요. 갓골문에서는 아예 저녁도 안 그렸다는 거죠. 달도 안 그렸다는 거예요. 그냥 점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거북이 껍질을 이렇게 불에 놓잖아요. 거북이 껍질이 쫙 갈라져요. 그 모양이. 갈라지는 모양 결을 보고 점을 칩니다. 그런 거 비슷해요. 커피 마시고 뭐 커피 남은 그 모양을 보고 점치는 거북이, 솥뼈나 거북이 등껍질을 솥에다 던져 넣어가지고 쫙 하고 갈라질 때그 갈라지는 모양을 보고 점을 칩니다. 거북점은. 그래서 그냥 쫙 갈라진 거예요. 그런데 왜그 근문에 오면 이렇게 돼요. 그럼 벌써 뭐죠? 벌써 근문부터 이게 들어와요. 달 모양이 들어와요. 이렇게. 전서에서. 그럼 밤하고 관련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봐요. 밤에, 저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밤에 밖에 나갈 때 점치는 것 같다. 밤에 밖에 나갈 때는 점을 쳐보고 나간 것 같다. 밤에는 위험하니까. 나갈지 말지 점을 쳐보고 간것 같다. 이제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요. 그냥, 그러니까 밤에 밖을 나갈 때 점을 친것 같다. 이게 일반적인 해석인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이제 밤에 점을 치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는데, 왜 그걸 이제 바깥에 나갈 때라고 하냐. 이게 바깥 외자잖아요. 그러니까 외출할 때 점을 친것 같다. 그냥 저녁에 점친 거 아닙니까? 할수 있지만, 한자 의미를 바깥을 의미할 때 썼으니까, 바깥에 출타할 때 점을 치고 나갔던 것 같다. 저녁에 나갈 때는 점을 친 것. 저녁에 주로 점을 쳐서 이런 글자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바깥이라는 의미로 썼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다. 이건 어떨까요? 이건 새벽 숙자. 요거 아시던 한자인가요? 이를 숙자, 새벽 숙자. 저희 그 조선선비 강의 중에 스쿵 야매장도라고 새벽에 일어나고 할때그 새벽 숙자입니다. 새벽 숙자. 새벽 숙자. 이거 너무 잘하셔서 글자, 음안 달았는데, 박외자죠? 박외자. 네, 이거 마늘 따자. 화면 보시고 궁금하실까봐. 새벽 숙자가 있는데요. 새벽 숙자는 이것도 지금 달이 있죠. 근데 이거 예상하고 글자 보시면 되게 특이합니다. 반전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이 글자가 뭘까? 바람풍자 일단 비슷하잖아요. 지금 이게 범자죠, 범. 무릇 범자. 무릇 모두 범자인데요. 요 범자가 범선 그러죠? 요 갓골문이 이겁니다. 갓골문, 뭐다 비슷해요. 금문. 전서에 오면 이게 이렇게 됩니다. 이게 도체예요, 도. 그래서 의미가 도치나 바람을 의미해요. 도치나 바람. 그런데 왜 모두 이제 이런 뜻이 이제 무릇 모두 이런 뜻이 되냐? 이게 이제 바람인데 모든 새 중에 제일 뛰어난 요 바람풍자 이게 이제 바람풍자가 되고요. 여기 벌레충자 그려놓은 거 있죠. 이게 사실 뭐냐면 요 새조자랑 같은 겁니다.
봉황으름이에요, 봉황. 그러니까 모든 새 중에 제일 으뜸이 봉황. 그래서 이제 봉황, 봉황을, 봉황이 바람을 일으킨다. 이런 식의 그 관념 속에서 나온 글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놓고 바람을 처음에는 도춘 보면 알겠지만 뒤로 가면은 이제 봉황을 의미하게 된다. 바람은 봉황을 의미한다. 봉황이 바람을 일으킨다. 그런 느낌으로 글자를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봉황까지 의미하게 돼서 모든 그런 새 중에 최고의 새 이런 의미가 이제 한자에도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럼 요거는 수쿵, 요것도 비슷한 글자는 똑같아요. 지금 바람풍의 기본 요소를 갖추고 있어요. 전역성만 있지. 그런데 이렇게 알고 보시면 이제 전혀 의외입니다. 요거는 달이에요. 자, 보세요. 각골문 그릴 테니까 뭔 글자인지 한번 추측해 보세요. 저녁에, 저녁에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저녁이라 해야 돼. 새벽이죠, 새벽. 달 떠 있는데 일하는 사람. 예.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글자가 지금 여기 각골문인데 금문에 오면 이렇게 축약돼요. 손가락이 딱 하나로 단일화돼서 이러겠죠.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 이게 이제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달은 달대로 가고 여기 지금 요 이렇게 해서 사람이 일하는 사람이 지금 바람풍차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케이스입니다. 바람하고 상관이 없는. 네. 그래서 전서가 지금 전서가 전서는 이제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제 전서는 이렇게 그리는데 요거는 요 모양은 제가 그린 거예요. 이해를 도와드리려고. 각골문, 금문, 전서. 근데 금문에서 전서로 온 이렇게 된 이유가 이것 때문에 사람이 일하는, 손을 뽑고 일하는 사람이 언제 일하냐? 새벽에 일한다는 걸 보여주려다가 이렇게 됐다. 자, 됐죠? 여기 좀 지우고 몇 개만 더 할게요. 전역석자가 들어가는, 전역석자 들어가는 한자가 지금 꽤 있어요. 근데 그래도 전역석자는 지금 마늘 따자 빼고는 다 달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도 이거는 부수로서 의미까지 잘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역석자 부수를 하는 글자들은 진짜 전역 달 의미를 하는 의미를 잘 쓰고 있다. 그 정도 하시고. 요거 어떠세요? 꿈몽자. 이것도 전역석자 들어가죠. 꿈몽자입니다. 이게 뭘까요? 맞춰보세요. 각골문 보시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여기 사람 얼굴에 눈. 각골문식. 요거는 침대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나왔을 텐데 침대. 근데 이렇게만 그려져 있는 글자도 있고 이렇게 이게 ET처럼 뭔가 외계인처럼 이게 그려져 있는 게 더듬이 같은 게. 멘티스인가요? 어벤져스에서. 네, 거기 나오는 거지. 뭔가 더듬이 같은 게 그려져 있는데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게 각골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생략되는 경우도 있어요. 눈만 그려진 경우. 자, 눈을 뜨고 있다는 건요. 여기 눈목자입니다. 눈을 뜨고 있다는 거는 뭘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눈꺼풀이 무거워요. 풀처럼 무성한 눈꺼풀이 풀이 땅을 덮고 있듯이 눈을 덮고 있어요. 눈이 뭔가 풀로 덮여 있는데 뭘 보고 있어요. 침대에서. 이게 꿈몽자입니다. 지금.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다 이거 하나만 추가한 거죠. 각골문, 금문 이렇다가 전서에 오면 지금 여기 이제 풀 모양, 풀이 덮여 있습니다. 눈 위에 풀이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팔, 다리, 거기에 전역석자. 아시겠죠? 달 뜬 밤에, 꼭 저녁을 의미할 필요는 없지 않든 달 떠 있는 날, 밤에, 저녁에 밤에, 저녁이나 밤에 자는데 꿈꾸고 있다. 뭘 보고 있다. 됐죠? 한자 무슨 검증단에서 나온 것 같은 포스로. 보급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라도 놓치지 않겠다. 자, 이제 하나 더.
저녁 석자 들어가는 거 이제 하나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요거는 생각하셨었는지 모르겠네. 밤 야자. 이제 아예 밤입니다. 저녁. 이게 달을 의미하니까. 그러니까 저녁에 포인트 두지 마시고, 저녁인데 또 왜 밤이야? 그러지 마시고. 달이에요. 저녁 석자는 달이에요. 달 떴네? 달 떴네에서 저녁에도 갖다 쓴 거고, 그 달 모양을. 밤을 설명할 때도 달 갖다 써야 되잖아요. 아까 새벽을 설명할 때도 달 갖다 썼죠? 아까 새벽을 의미할 때도. 자, 이건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금문을 한번 보시면요. 금문이 이게 아까 사람이죠? 아까도 나왔던 사람. 요게 뭔지 모를 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달이 있어요. 사람이 요 표시 하나랑 달이 있어요. 전서도 똑같아요. 요 달이 이제 이런 달인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개, 선 하나 더 있는 달. 선이 두 개인 달도 있고, 선이 하나인 달. 자,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밤, 야, 자, 다른 의미로 진액, 액자도 씁니다. 요 삼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알겠죠? 진액, 액자. 뭘 의미할까요? 인체에서, 한자에 보면 인체에서 제일 음습한 데를 겨드랑이로 봐요. 그러니까 여기 늘 밤인 거예요, 지금. 아시죠? 여기 늘 밤인 거예요. 햇빛 들 일이 없고. 그러니까 늘 냄새나고 늘 습기 차인, 음습한 곳이. 인체에서 제일 음습한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요거는 표시예요, 표시. 겨드랑이 요 사이를 말한다는 표시예요. 거기 달이 있다. 거기 밤이 있다. 음습함이 있다, 그곳에. 음기가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이 겨드랑이 액자는 이게 원래 이제 겨드랑이에 있는 그런 그 겨드랑이를 의미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그 음습함을 의미하는데 겨드랑이를 이제 이게 밤 야자를 의미하게 되니까 이게 밤을 의미하게 되니까 밤을 의미하게 되니까 예, 겨드랑이 액자 따로 만들었어요. 요게 지금 겨드랑이 액자예요. 고기 육변을 더 넣어주는 거. 달월변이죠. 이 겨드랑이 액자를 따로 또 만들었다. 이거는 겨드랑이를 본격적으로 의미한다. 그러니까 우리 추측이 맞는 거죠. 겨드랑이 액자. 그런데 요걸 아시려면 요거까지만 하면 뭐 더 필요 없을 거예요. 여러분 자주 만나는 글자인데 이 부수는 아니지만 여기 설명하려면 요 글자를 하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한자에서 늘 나오죠. 뭔죠? 한자를 좀 풀이해 보신 분들은 한자로 글을 읽다 보면 자주 나오는 또 역자예요. 또 역자. 이 또 역자의 다른 의미가 뭡니까? 겨드랑이 액자. 이게 뭐겠어요? 지금 이거예요. 이거 표시해 놓은 거예요. 겨드랑이. 아무리 여기 말려도 또 음습해진다. 또 냄새가 나고 또 음습해진다. 암내가 나고 음습해. 또 역자예요. 이거 각골문 뭐 다 똑같아요. 각골문, 금문, 전서. 각골문도 이렇게 생겼고 금문도 이렇게 조금씩 모양만 변하지. 전서에 오면은 좀 더 이렇게 되죠. 이렇게 약간 늘어지게. 각골문이나 이런 건 좀 더 이렇게 짧다가 금문은 전서는 약간 늘어질 뿐이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역자가요. 이런 의미를 쓸 때 있어요. 크다, 대단하다, 다스린다. 이런 의미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쉽다. 그러니까 크고 대단하고 예, 다스리고요. 또 이렇게 쉬울 역자. 이럴 때는 겨드랑이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제 의견인데 겨드랑이로 볼 수가 없잖아요. 요거는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 해드린 동의족 이자 지금 이렇게 동의족 이자 요게 원래 뭐라고 했죠 제가? 요게 원래 무릎 꿇은 사람 그래서 그 우리 그 협객 협자 있잖아요 협 사람을 양 옆에 끼고 있죠 대인배 협객을 말합니다 사람이 둘이 있으면 협객이 두 사람을 포용한다 동의족 이자도 원래
사람을, 남을 포용해 주는 사람, 위대한 대인. 그래서 이 사람이 몸 가운데로 그려지다가 활도 잘 쏘니까 이제 활공자까지 의미하게 된 거죠. 원래는 사람을 품어주는 인자한 사람들이 사는 동쪽에 있는 민족에서 동이족입니다. 그러니까 동이족의 원의미는 그 의미가 큰 글자죠. 협객을 의미해요. 대인배 협객. 지금 이것도 뭐예요? 포용력이 좋아서 양 옆구리에 뭘 포용해 주는 사람. 그러니까 큰 사람, 대단한 사람. 남을 쉽게 잘 다스리는 사람. 이제 그런 의미를 하게 됐다. 같게. 좀 다르다는 거. 글자에서요, 많은 영감을 받아가지고 삶 속에서 응용해서 써버리기 때문에 어떤 한자 연구할 때는 딱 하나만 고집해서 들어가면 안 돼요. 그 한자의 여러 의미를 보고 이렇게도 굴려서 썼구나, 이렇게도 돌려서 또 활용했구나, 이거를 두루 열어놓고 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이런 쪽 글자들은 왜 쓰는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한자를 보면 통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협객 협자를 보는 그런 그림을 보는 느낌으로 요또 역자도 봐줬다고 봐야 맞겠죠. 다스린다는 의미가 있고, 대단하다, 크다는 의미가, 대인배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는, 네, 여기까지 해서 저녁 석자까지 마치겠습니다. 예.